전임이 말씀하사대 대왕이여, 그대의 형용은 응당 단박 썩지는 아니할 것이니라. 몸이 그렇게 쉽게 그냥 썩어서 없어지지는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파사이 왕이 말하기를, 왕이 말하되 세존이시여, 변화가 비밀이 옮기는 것을, 변화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 변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천하는 것, 변화가 암암리에 옮기고 옮기고 또 옮기는 그것을 제가 진실로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한서가 천류하여 춥고 더운 것이 천류에서, 춥을 때는 겨울이죠. 겨울 되고 또 여름 되고, 더위는 여름이죠. 그래서 자꾸 세월이 가지 않아요? 세월아 내월아 고구가지를 빨라 내 청춘 다 듣는다고 하는 게 다 그 천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서가 천류해가지고 점점 여기에 이르렀나, 여기에란 말은 늙었단 말이야. 이 도경에 이르렀습니다. 장자 남학에는 야학부추라고 했죠. 야학부추라. 야학부추란 말이 있어요. 밤에 밤 구렁에 약 부주라고도 가고 부추라고도 가고 그냥 죽자 구렁학자요. 만학천봉 갈 때 구렁 깊은 그 골짜기 밤 골짜기에 장자 남학경에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자기가 이 배를, 배나 자기가 사용하는 산템 같은 걸 누가 훔쳐 갈까봐 강가에다 놔둬도 안 되거든. 산에 깊은 산 골짜기 속에 갖다 넣어놨어. 넣어놓고 이쯤 내가 잘 간직했으니 괜찮하겠지 하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밤중에 어느 놈이 그놈 다 짊어지고 가버려서 전체를 다. 그것은 이제 양생법을 하는 신선호 도를 닦아서 수천년 수만년 사는 그런 법을 닦아가지고 장생불사, 장생불사를 이렇게 그런 장생수를 연마해서 도를 닦아가지고 이쯤 했으면은 괜찮하겠지 했는데, 비유라요. 약부주는 그 배까지 짊어지고 갔단 말은 무상살기가 와서 데려가 버려요. 신선도를 닦고 뭐 장생불사 하는 것도 다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무상살기한테는 못백이에요. 무상한 그 살기 저승 사자보다 더한 놈이요. 세월이 자꾸 흐르는 게 무상하뇨. 공자도 같고 예수도 같고 뭐 부처님도 같고 만고 영웅 호걸 뭐 신선 나부랭이들 다 갔죠. 뭐 안 간 놈들이 없죠. 예? 그게 무상 살기의 장난이요. 그래서 점점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찌 쓴 까닭이냐, 어찌 된 거냐, 무슨 까닭이냐 하면, 저 나이가 20살 먹었을 때는 비록 나이가 젊다고 말을 하나, 20살 먹을 때는 젊었지 않아요? 그러나 얼굴이 이미 처음 10살째보다 늙었으며, 10살 때보다는 늙은 거죠. 10년 전보다는. 또 30이 되던 나이에 또 20보다 쇠했으며, 30이 될 때도 한창인 것 같지만은 20이다 비하면 노쇠한 거라 변했죠. 초목은 변세 노강변이라. 두자미 두율 두보시 제일 첫머리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초목은 변세 노강변이라.
초목은 풀과나무가 변하고 쇠해서 가을 되고 겨울 되면 벌써 초목도 다 늙어버리죠. 그래서 자기도 초목과 같이 늙은 강가에서 늙어버렸어. 초목은 변세. 그 앞에는 뭐더라? 행검해요. 뭐 어디? 초목은 변세. 행검해요. 병반한 조절. 초목은 변세. 행검해요. 이렇게 돼. 글을 제대로 써야지. 내가 줄여가지고 개살에다가 소살 붙여버렸죠. 그래도 말은 되잖아. 한 줄로 쓰려면은 두보시에 나와요. 두보시에 자기 집 생각해가지고 이때가 언제 때냐면 알록산이 난을 만나가지고 피란 갔거든. 서쪽 지방으로 유현대기가 살던 그 지방 쪽으로 피란 가가지고 그래서 시를 쓴 게 나오는데 시 사운 시가 나오는데 초목은 변하고 쇠하는데 금각 밖에 금각이란 지명이 있죠. 서쪽에 금각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금각 이거 이 각자 지명이라요. 금각 산 있죠. 산이 칼날같이 이렇게 높이 솟아가지고 해가 늦게 떠요. 금각산인데 초목은 변세한데 금각 밖에까지 피란 친세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갔었고 병관한 조절 노강변이라 병관한 전쟁할 때 전쟁 무기 아니요? 병기와 창, 창은 막히고 막혀서 사람이 거래도 불통하고 소식도 끊어지고 교통이 두절되어 버리죠. 전쟁 나면은 군인들이 판을 치지 일반인들 잘 얼씬도 못하게 하잖아요. 전쟁 나니까 뭐 한강 철교 때려부수고 부산으로 피난 나오기 바빴죠. 이승만이 붙어서. 그래가지고 서울서 못 나온 사람들도 있죠. 서울에서 인민군 맞이한 사람들. 급하니라 병관은 조절해서 강가에서 늙어버렸다. 강은 서쪽에 금강이라는 강이 있죠. 금각 산이 있고 금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금강이라고 서쪽에도 금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우리나라 금강도 이렇게 쓰는가요? 대전에 흐르는 금강 사백리. 우리나라에 또 산도 있지요. 금산 남해 보리양 금강 강가에 늙었다는 말이에요. 서쪽에. 그와 같이 최후한다 그 말이요. 20대보다는 노쇠했으며 지금 60이 되었고 또 둘을 지나서 그러니까 62살인 줄 알죠. 62살이 되었어요. 등엄경 이 법회 지금 바사이광이. 다른 인과경에 보면 부처님하고 바사이광하고 동갑이거든. 동갑이라서 나이가 똑같으니까 능엄경 연설할 때가 지금 부처님이 62살이요. 그걸로 알 수가 있잖아요. 부처님 동갑자리가 많아요. 부처님 무슨 띠냐면 갑인생이라고 하지요. 범띠요. 갑인 4월 초파일에 나왔다고 하니까 갑인생인 줄 알죠. 정량국사는 무인생이고 보조국사도 무인생이던가 범띠가 보이죠 많이. 50의 때를 보건단 12년 전 50적을 본다면 완연히 강장했습니다. 지금 62살적보다 50대는 참으로 그때는 한창이었단 말. 그때는 건강도 좋았고 힘도 좋았단 말. 세존이시여 제가 미리함을 보건단 미리란 말은 이 변천이 암암리에
우리가 아지 못하는 사이에 옮기고 옮겨 가지요. 지구도 돌고 있잖아요. 피도 지금 신진대사하고 혈액순환이 있죠. 밤되고 낮되고. 지금 전류도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류도 지금 흐르니까 미리죠. 안 보여도. 그것을 복원된 피록이 조락을 하나. 조락이란 것은 나이가 늦게 되는 것이 조락입니다. 죽을 쫓아요. 죽어 떨어져요. 결국에는 죽는 거죠. 기름 한 대병에다가 등불을 켜놓으면 어찌 돼요? 처음에는 활을 잘 타는데 차곡차곡 가면 기름이 줄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한 몇 시간 타고 나면은 기름이 다 포탑으로 불 꺼지죠. 불 꺼지는 게 그게 조락이요. 불 꺼져 버려요. 그러면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걸볼 필요가 없죠. 불생의 진리, 무생법인을 알아야 되죠. 무생법인을 알아야 불생불멸, 불멸도 가능해요. 무생법인. 산과 바다와 육지와 물이 생기고 천지개벽 가는 걸 그런 것만 따라가다 보면은 변천이 무상이 말할 수 없지만은 허공을 본다면은 그런 변천이 없죠. 그와 같이 몸과 마음이 자꾸 시시각각으로 생멸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미리로 조락이 되지요. 조락. 그렇지만은 본래 생멸이 없는 그 진리에서 불생불멸의 그 본래 상주 불멸한 그 진리에서 딱 입각해서 보면은 아무것도 생멸이 없어요. 노소가 없어요. 노소가 본래 없는 거예요. 늙음도 없고 젊음도 없는 거예요. 생도 없고 사도 없고.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죠. 그 자리 알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켰다가 생각이 사라졌다 가면은 그건 생멸이 있고 변천이 있지만은 생각을 초월해서 생각이 뚝 끊어진 그 진리에 사무친다면은 생멸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생상도 없고 멸상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자리. 좋고 나쁜 것이 없는 자리. 시비와 선악이 다 끊어진 자리. 공연시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선악이 생겼지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은 선악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 사이에 유역함을 흘러 바뀌는 것을 바뀔 역그래요. 또한 10년을 우선 10년을 한정했거니와 아까 10살 때 20살 때 뭐 30 그런 식으로 만일 다시 나로 하여금 미세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 변한 것이 어찌 영자요? 해난 영자 어찌 오직 일기와 이기겠습니까? 기란 말은 일기가 12년이요. 옛날 중국에서는 일기가 12년을 말합니다. 12달이 1년이죠? 1년은 12달이죠? 그와 같이. 요즘은 그렇게 안 쓰죠. 빗자를 서기할 때 요즘에는 일기가 끝이 돼요. 100년 아니 100년? 100년을 일기로 말하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로 푼 거예요. 1세기. 1세기는 100년입니다. 지금 2000년대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1세기가 또 바뀌죠. 20세기 다 하고 21세기로 들어가잖아요. 7로 오직 해마다 변해요. 10년 만에 한번 변한 게 아니라 12년이나 24년 만이나 변한 것이 아니라 해마다 변하고 어찌 또 해마다 변할 뿐이리요.
더하면은 달마다 변하지. 또한 가 또한 겸하여 달로 변화하며 어찌 또 달로 변화할 뿐이리요. 뿐직자요. 여기서는 겸하여 또 달로 옮겨가요. 시침만 가는 게 아니죠. 분침도 가고 시침도 가고 똑딱똑딱똑딱똑딱 하면은 막 많이 하면은 분침도 가고 시침도 가고 하루도 가고 한 달도 가고 1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100년도 가고 1000년도 가고 이렇게 막 가버리죠. 그 못 가게 할 수도 없죠. 안 가면 또 재미가 없을 거예요. 안 죽고 오래오래 살면은 자기 손자가 먼저 죽고 증손자가 먼저 죽고 고손자가 먼저 죽고 험한 꼴 굳은 꼴 많이 본다고 늙은 사람은 내가 빨리 가야지 또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지요. 그래서 이거 참 왕대밭에 왕대가 또 어디로 가버려야 죽순이 나가지고 또 죽순이 또 왕대가 되는 거죠. 세상사는 다 그런 거예요. 잠기어서 생각하고 자세히 생각하고 자세히 관찰해보고 있는데 찰나찰나 염려무 사이에 머무름을 얻지 못할세. 그러므로 내 몸은 마침내 변멸 따를 것을 압니다. 부처님이 대왕에게 이르사되 그대가 변화가 옮기고 고쳐서 머무르지 아니함을 보아서 변화랑 하선 찰나찰나에 변천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시시각각으로. 그래서 그대가 없어질 줄을 깨달아 아나니. 이건 상식적이죠. 누구라도 다. 부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려고 또한 없어질 때 너는 너 몸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 존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말이야. 없어진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 그것을 아느냐 그 말이야. 바사이광이 합장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저는 나는 실로 모릅니다. 몸이 없어지는 속에 없어지지 않는 존재가 있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말이야.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의 그대에게 생멸하지 않는 그 마음자리 그 성품을 보여주겠다 말이야. 그러니까 없어진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 존재를 알려주겠다는 그 말씀이죠. 이제 기대하십시오. 이제 기대하시라. 불생멸성이 어떤 건가? 아까 견성은 멸하지 않는 걸 나타낸다고 했죠. 이제 나옵니다. 이제. 대왕이시여, 대왕아, 그대의 나이가 몇 살 때, 얼마 되었을 때 항하의 뿔을 봤는가? 인도에 가면 큰 강, 매천리를 흐르는 간지스강, 저 설산에서부터 발원해가지고 저 동남 바다로 막 빠지죠. 그 큰 강인데 그 강물을 봤느냐? 거기서 막 모욕하고 힌두교인들은 거기서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고 그 물을 떠다가 막 먹고 모욕도 하고 거기서 죽는 것이 큰 최상의 목적이라. 그래서 화장터가 강가에 있고 거기나 가서 보니까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게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은 미신이나 사신이 한번 드러나면은 그게 진리라. 그 사람의 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속에는 그게 진리라. 항아물을 봤느냐 하니까 왕이 말하기를 내가 태어난 지 세 살 먹었을 때 자모가 어머니가 나를 이끌유자 나를 데리고 가서 기바 천신에게 배일세. 기바 천신이라는 그 사당에 친을 모신 천신인데 그분에게 이제 가서 공들이고 빌면은 장수해라고. 이 흐름을 경과했다. 이 흐름 것은 항아 물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곤이 항아 물임을 알았습니다. 기억력도 좋으네. 세 살 때 항아 물을 기억했으니. 보통 사람들은 세 살 때 기억한 것 잘 없죠. 한 일곱 살쯤이라고 해놓지. 어떤 사람들은 다섯 살 먹어서 다
글을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5살 백낙천이 같은 문장은 5살 먹어서 뭐 글고 몇 천자를 다 알아버려요. 과거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서 금생에 나와가지고 그냥 빨리 이런 나이에 그것을 글을 짓고 글을 알고 가지요. 율곡 선생 같은 이들 다 그런 분도 한 13살 전에 다 글을 다 독파한 분들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사대 대왕이여 그대가 말한 바와 같아서 20의 때 10살보다 쇠하며 내지 60에 이를 때 날과 달과 해와 시간이 연월일시구만요. 연월일시가 생각생각에 찰나찰나에 옮겨서 변하나니 곧 내가 3살 때 이 강물을 볼 때와 또 아이가 13살에 이르러서 볼 때하고 그 물이 어떠한가 똑같지요.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여기는 변치 않는 것을 보고 말한 거요. 사실은 그전 물은 다 흘러갔고 새로운 물이 흐르지만 일반 그냥 육감적으로 그냥 멋들어온 생각으로는 낙동강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것 같죠. 나는 그전에 어려서 그 고향에 태어나가지고 놀던 데 가보니까 그 어려서는 굉장히 멀어 보이고 높아 보이는데 지금 가보니까 나지막하고 가까운 것을 말해요. 어려서는 그렇게 멀다고 생각했고 높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보는 각도 시야가 달라서 그렇지 그건 비슷하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그것도 변한 거예요. 땅도 변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산도 막 까문 게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왕이 말하기를 3살 때와 같아서 항하물이 완연히 다름이 없으며 내지 금년 62살에 이르러도 또한 다름이 없습니다. 그 보는 것이 똑같다는 그 말이죠. 3살 때 본 것이나 또 62살 적에 본 것이나 보는 견성이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현견 불멸이라. 불멸이 바로 불멸이란 불변이란 뜻과도 같지요. 불변. 변하지 않는 걸 나타내는 거죠. 밝히는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사대 그대가 지금 스스로 머리카락이 머리가 희고 얼굴이 쭈그러짐을 슬퍼하나니 슬플 상자요. 상할 상자가 상심이라고 할 때 슬플 상자죠. 그 얼굴은 반드시 나이적에 어린 나이적에 아예적에 붙어 쭈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했거니와 지금 곧 그대가 지금 때 이 항아를 보는 것이 옛날 아예적에 항아를 보는 견과 더불어 아예와 늙은 것이 있느냐. 지금 60이 넘어서 보는 그것은 늙었고 또 아예적의 동년 시절에 본 그 항아의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느냐 하니까 왕이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 차이가 없다만 늙어서 본 것이나 뭐 또는 아예적에 본 것이나 본 것은 같단 말이죠. 시력이 감퇴돼서 뭐 눈이 밝고 어둡고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걸 또 따지고 다르지 뭐가 같아야 하고 그런 식으로 여기서 트집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같은 것만 말한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사대 대왕이여 그대의 얼굴은 비록 쭈그러졌으나 이 견정은 보는 그 정력은 견성이 견정이죠. 견성은 그 성이 일찍이 쭈그러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견성 자체는 얼굴같이 쭈그럭쭈그럭 안 한단 말이죠. 쭈그러진 것은 변한 것이 되지만 얼굴은 쭈그러지니까 자꾸 변한 것이 되지만 쭈그러지지 않는 견성은
변한 것이 아니다 말이야. 쭈그러지지 않는다는 말은 견성이죠. 견성, 그 쭈그러지지 않는 견성은 변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변한 것은 멸망을 받거니와 변한 것은 없어지지요. 변하다 보면은 없어지게 되지만은 저 변치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은 얼굴이죠, 몸이죠. 변치 않는 것은 마음짜리죠, 견성. 견성은 원래 생멸이 없거늘 어찌하여 그대의 죽고 사는 것을 받겠느냐 말이죠.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받길래 그런데도 모르고 오히려 저 말가리 등이, 아까 저 말가리 구살이자 피락이자 그런 분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 몸이 죽고 난 다음에 온전히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을 이끄느냐, 그런 생각,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부처님은 이 설법을 듣고, 친후에, 친후란 것은 몸이 죽고 난 다음에 생을 버리고 생의 나아감을 이득 알아서, 그러니까 육체는 자꾸 버리고 또 다시 태어나고 또 버리고 태어나고, 그래서 영혼이 계속 존재하지요. 그런 도리를 믿고 알아서 여러 대중과 더불어 날뛰면서 기뻐하여 이직률을 얻으니라. 일찍이 없었던 것, 과거에 이런 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실을 얻게 되었다. 여기까지에서 세 번째, 제3, 견성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밝힌 겁니다. 부처님도 부득이 그런 방편을 쓰신 거죠. 이렇게 강하 보는 것을 들추어가지고 몸은 없어져도, 몸은 없어져도 그 견성 마음자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조금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말로 방편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걸 보아요. 이런 것 보면은 알기 쉬워.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늙지 않았다고. 나는 저게 실감나요. 내가 지금 나이가 조금 과거보다는 더 많아져서 최태기에 들었는가는 몰라도 몸은 좀 늙었죠. 마음은 동자 시절에 똑같아요. 뭐 한 3살 때나 7살 때나 10살 때나 개구쟁이 할 때나 똑같아요. 지금도 어려서 하던 버릇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마음이 늙지는 않았어요. 몸이 늙었지. 그래서 친노 친불로라.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늙지 않은 거. 그렇다면 이건 불변이지. 이건 변치 않는 거지. 마음은. 그렇다면 저 몸은 늙었다면 그건 변이죠. 변은 몸은 변한다. 이것도 세간 상식적으로 즉 말하면 현실 세계의 중생의 견해에서 중생이 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한 거지, 더 나아가서 보면은 몸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이 몸이 변한다고 보니까 변한 거지, 변한 거지 전부 생멸이 다 모두 다 생멸하지 않는 거예요. 제법부동 본래지기. 몸과 마음이 모두 다 생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알기란 좀 어렵죠. 전이란 말은 몸과 마음이 모두 다 생멸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아는 사람은 상당히 일승 불교 가장 최상승 도리를 깨친 사람은, 마음이 흐르지 않았냐면 이 세상 변천에 지배를 받지 않거든. 변해도 변한 게 아니에요. 몸이 늙어서 늙은 것이 아니고, 또 몸이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이런 말을 가지요. 노자 도덕경 같은 데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로 가지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수다.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견성짜리죠, 마음짜리죠.
사이 불망자 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량수 아미타요. 에? 아미타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죠. 이것도 노자 도덕경에서 말을 했지만 이건 세간 중생들은 죽는다고 보는 것을 그대로 인증하면서 파망 현진처럼 거기 수준에 맞추어서 이제 이 도리를 밝힌 거죠. 죽어도 죽지 않는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장수, 그야말로 참 천지보다도 만물보다도 더 천진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수 아니요? 이 수는.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고, 공자. 성인들 설법이 조금씩 중생은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했죠. 소문도념. 석사라도 가인이라. 이 말은 공자죠? 공자가 이렇게 했고, 이건 노자고. 노자는 사이 불망자 수라 했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거요. 도자리는 죽는 게 없거든. 죽는 목숨보다 더 좋은 자리가 도자리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아침에 도 듣고 아침에 죽어도 좋아요. 바로 듣고 바로 죽어도 돼요. 그러니까 대도 큰 도를 제대로 알면은 뭐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는 생사를 초월하는 그런 진리를 아니까 대도직지를 꼭 봐서 알아야 되거든요. 대도를. 대도직지 그 선전은 안 했어요. 아침에 도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은데 이 대도직지를 외면해서 듣었냐고. 대도직지 모르는 사람은 살아도 산 가치 없고 죽어도 제대로 죽은 것이 못 된다고 딱 못을 봐버려야지. 공자 말씀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도자리는 여기서 사이 불망자라.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자리가 도구자리요. 부처님도 그 차원에서 이 견성은 멸하지 않는 것을 밝힌 겁니다. 견성 마음자리 본심이요. 본심은 불멸이라. 그러니까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고 몸과 마음이 더 나아가서는 온전히 생멸하지 않는 이 차원까지 가면은 육조심이나 부처님이나 남양 해충국사나 다 그렇게 돼요. 요즘 도 닦은 서지식도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산다고 다 그런 식으로 말하죠. 마음은 죽지 않고 몸만 죽어서 없어진다고 그런 식으로 지도하고 또 그 선지식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가 깊은 것은 아니죠. 도 깊은 사람은 몸도 변함이 없고 마음도 변함이 없고 몸도 죽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죽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몸이 태어난 것도 없어야지. 태어난 것이 본래 없는 것으로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육신은 법신과 다르지만 법신은 무생요. 법신은 나는 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낳아준 것도 아니. 법신은 무사, 죽음도 없어요. 이것도 어머니가 낳아준 몸이 아니라서. 더 나아가서는 어머니가 낳아준 몸도 무생이고 어머니가 낳아준 몸도 무사요. 그렇게 알면은 대성진리를 완전히 제대로 최고도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 번까지 견성 밝힐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다 끝나버리지. 그걸 모르니까 또 이제 안 하니 또 묻거든. 모르니까 또 물음에 따라서 또 이제 이 답변을 하고 설법을 하는 것이 열 번까지 밝히지 않아요. 안 하니 이거 듣고 다 알아버렸으면 될 건데 이 다음에 보면 또 안 하니 또 묻지 않아요. 저희들은 왜 전도 행사라고 했습니까? 원래 생멸이 없다면 전도 행사도 없는데 밑에 보면 나오죠. 그 전에 저기에 전도 행사라고 뒤바뀌게 일을 잘못,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이 가운데 윤회를 한다. 그 전에 저기에서 말했죠. 동하는 걸로 몸을 삼고 동하는 걸로 경계를 삼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염념이 생멸하여 참 마음자리를 유실하고 유실해가지고 뒤바뀌게 일을 잘못 그릇되게 해서
마음에서 참된 것을 잃고 사물, 외물을 자기로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육체가 자기가 아닌데 육체를 자기로 여겨가지고 그 가운데 몸과 경계의 그 사물 가운데 윤회를 하면서 왜 유전을 취하느냐 하고 일권 제일 끝머리에 전번에 말했죠. 그런 말을 이제 다시 이제 안 하니까 또 이제 의문을 두고 이제 묻습니다. 물을 때 이제 네 번째냐 또 견은 유실함이 없다고 또 밝히는 말이 나오죠. 세 번째 건 끝났어요.